약도 좀 챙기고 청진기도 챙기고 다 됐나? 토끼 간호사! 저기 유마을 할머니께서 허리를 다치셨다니까 좀 다녀올게요. 간 김에 진료도 좀 하고 와야겠어요. 네, 선생님 다녀오세요. 저도 유치원에서 건강검진을 좀 해달라고 했거든요. 갔다 올게요. 그럼 문단속 잘하고. 아, 오늘 진료 예약된 환자는 없죠? 없는 것 같아요. 그럼 다녀오세요. 간호사도 잘 다녀와요. 뭘 빼먹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정신이 없지? 아, 맞다! 벌써 갔어야 하는데! 늦었어! 서둘러서 나가야겠다! 얘들아! 준비 다 됐어? 그럼, 가기 싫다, 오늘 키도 재고 몸무게도 재고 할 게 많아. 의사 선생님이 예방접종을 맞아야 할지도 모른댔어. 설마? 나 안 가면 안 될까? 아, 맞다! 발명품! 생각났어! 나 간다! 에디! 어디 가려고? 왜 이렇게 겁이 많아? 다들 따라와! 오늘 꼭 건강검진 해야 한다고! 우리 학교에 가야 하잖아! 학교? 맞다. 가자. 개울가에 올챙이 한 마리 꾸물꾸물해 움치다. 뒷다리가 앞다리가 뭐가 뭔지 모르겠네. 병원이잖아. 내 날개 괜찮은지 좀 물어봐야겠다. 안녕하세요. 아무도 없네. 의사 선생님, 간호사 선생님. 아무도 없잖아. 아무도 없는 병원은 처음이야. 병원에서 노래하는 거 왠지 좋은데? 개굴이 노래를 한다. 호우! 아들손자 며느리 다 모여서 호우! 들어주는 친구가 없으니 재미없네. 온 김에 그럼 의사 선생님 놀이 해볼까? 저는 의사 해리입니다. 어디가 아프세요? 저는 머리가 아파요. 머리가 아프면 키를 재봐야 합니다. 아니, 머리 크기를 재봅시다. 병원에 다 왔어. 들어가기 싫다. 문이 열려있네.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나봐. 그럼. 빨리 들어가라고. 빨리 와, 이리 와. 누구지? 어떻게 하지? 빨리 옷 벗자. 안 벗겨지네. 어떡해. 의사 선생님 척해야지. 토끼 의사 선생님 안녕하세요. 저희 왔어요. 의사 선생님이 바뀌었나? 안녕하세요. 저는 의사 혜리입니다. 토끼 선생님은 어디 갔나요? 토끼 선생님은 잠시 어딜 가시고 제가 대신 와서 하고 있지요. 오늘 뭘 하러 왔지요? 저희가 학교에 가야 해서 건강검진을 해야 하거든요. 예약하고 왔는데. 그렇다면 자, 해봅시다. 어떻게 하는 거지? 키, 몸무게 이런 거 재면 되겠지? 한 명 나와서 키를 재보세요. 나부터 할래! 저요! 이왕 하는 거 장난 좀 쳐볼까? 키 재볼게요. 지금부터 점프해보세요. 이렇게 재는 거 아니에요? 키 재는데 왜 점프를 해요? 점프를 해야 키가 잘 재져요.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. 이렇게요? 아니요. 앞으로, 뒤로, 옆으로. 거꾸로! 아야. 다 됐습니다. 아파. 의사 선생님 좀 이상한 것 같아, 뽀띠. 뽀로로, 혹시 모르니까 시키는 대로 해. 뽀로로, 키가 작군요. 선생님이 더 작은데요? 네! 저기, 초록색 공룡 이름이 뭐죠? 가랑이요, 가랑. 키가 제일 작군요. 자, 지금부터 키 크는 법을 알려주겠어요. 진짜요, 그럼? 당연하죠. 의사 선생님인데 당연히 알려주고 말고요. 와, 신났다, 그럼. 뒤돌아보세요. 이렇게요, 그럼? 나도 키 크고 싶어. 나도 해볼래요. 저도요. 그리고 엉덩이로 이름 쓰기. 그럼? 엉덩이로 이름 쓰기가 어떻게 키가 커져요? 엉덩이를 발달시켜야 키가 쑥쑥 크는 거예요. 이상해요. 저 안 할래요. 전 할 거예요. 저도요, 그럼. 엉덩이로 이름 그럼.
뽀로로. 그렇다면 지금부터 혜리님 만세를 외치면서 세 번 점프하세요. 혜리님 만세! 혜리님 만세! 혜리님 만세! 아, 포피, 의사 선생님이 좀 이상하지 않아? 그러게, 좀 이상하긴 하네. 거기! 덩치 큰 거! 아, 저요? 몸무게 한번 재봅시다. 저 몸무게 많이 나가는데? 꼭 해야 되나? 200kg! 살을 좀 빼야겠군요! 저는 살 안 빼도 돼요. 네! 무슨 소리! 지금부터 바닥에서 대골대골 구르면서 뽀잉뽀잉이라고 하세요. 전 진짜 안 빼도 돼요! 네! 진짜... 뽀잉뽀잉뽀잉 뽀잉뽀잉뽀잉뽀잉 이거 엄청 재밌다! 거기! 보라색 옷! 저요? 실력 검사해봅시다. 저는 다음에 할게요. 땡! 루피, 도망가자! 저희는 갑자기 볼 일이 있어서 가자! 뭐야! 패티! 루피! 같이 가! 에이! 지금 어딜 가려고 하는 거예요? 주사 맞아야죠! 주사요? 저희한테 왜 그러세요? 땡! 빨리 엉덩이 대요! 안 돼요! 그럼 그럼! 복귀 간호사 일은 잘 봤어요? 어머! 내 정신 좀 봐! 문 단속하는 걸 깜빡했나봐요! 토끼 의사 선생님 목소리야! 토끼 의사 선생님한테 주사 놔달라고 할래요! 어쩌지? 의사 선생님! 뽀로로! 에디! 보비! 그럼! 저 분은 누구신지? 의사 선생님? 새로 오신 의사 선생님이라던데? 큰일이다! 새로운 의사는 없어요! 뭐야! 그럼 가짜 의사였던 거야? 이게 뭐야? 뭐야? 우리를 농락하고 장난치다니! 안 되겠다! 잡으러 가자! 그럼 그럼! 으아! 어떡해! 장난을 너무 심하게 쳤나봐! 오! 여기 있다! 잡았어! 잘 걸렸다! 우리한테 장난칠 게 따로 있지! 미안해! 장난치다가 그만! 날개가... 거짓말하지 말라고! 아야, 아파 진짠데... 어디 보자... 진짜 날개가 부러진 것 같다! 우리한테 심한 장난치더라니! 꼴 좋다! 땡! 아무리 그래도 말을 그렇게 하는 게 어딨어! 웃기는 잭잭이네! 뭐라고 잭잭이! 아야야야야야야야... 그만해 뽀로로! 우리한테 장난친 건 날개가 부러진 걸로 이미 됐잖아. 내가 포비 때문에 참는 줄 알아. 메롱. 너도 그만해. 너도 잘한 거 없어. 어쨌든 심하게 장난쳐서 미안해. 그런 장난은 정말 아니었어. 넌 몰라도 우린 하나도 재미없었다고. 너 혼자 재미있자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건 옳지 않아. 정말 미안해. 날개가 부러져서 날지 못하니까 병원에 다시 가보자. 고마워. 가자. 그럼 그럼. 잭잭이 넌 운 좋은 줄 알아라. 맞다. 친구들도 심한 장난은 다른 사람이 싫어할 수 있으니까 꼭 조심하세요. 같이 가. 애니안TV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